다행히 긴 분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아 다행이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석탄 발전소 덕분에 우리 시민분들이 전력난을 겪지 않고 계셔. 우리 시민 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석탄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 공업 지역 좀 더 늘릴까요? 네. 공업 지역을 좀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전력 전기 일단 중요하고 물 물부터 해결해야죠. 상수도 하수도, 상수랑 하수도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도로를 따라서 해주면 아주 틀림없어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좋습니다. 대중교통 아직 안 나왔나? 대중교통이 아직 안 나왔네요. 이상하게. 이거 뭐야? 오 슬레이딩 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엄청 큰 거. 이건 뭐지? 아이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되게 예쁜 거 있는 거 같아요. 엄청 예쁜 게 있어. 이거 막 2,500원밖에 안 해? 2,500원밖에 안 하고. 아 컬링 파크 하나 만들어줘야 돼. 컬링 한번 즐기셔야 되는데 이게 스키 라운지가 있네. 3,000원짜리 스키 라운지를 하나 또 이게 만들어줘야겠다. 이쪽이 왜 다 시뻘겋지? 뭐 때문이지? 아 이쪽이 이게 없어서 그래. 공원이 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다 이게 약간 불만이 있었죠. 스키 라운지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쪽에다 컬링 좀 크다. 컬링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케이팅 링크 이쪽에다가 하나 됐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김연아가 탄생하는 거죠. 아, 야, 여기 보십시오. 시민들을 위해서 스케이트 링크도 만들었고요. 아, 김연아가 지금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는 거야. 미래의 김연아가. 그리고 이쪽에는 컬링 경기죠. 컬링 경기장 쓸데없이 커. 아,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야. 이 딱 세 팀 노는데 건물을 이만큼이나 먹고 있네, 이거. 이거 뭐, 스키 라운지보다 더 커. 스키 라운지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스키 라운지가 어디 있지 또? 그리고 저기 물이 왜 저쪽에 물이 안 가나? 아 물이 이쪽에 안 가고 있구나. 안 가 있었네. 됐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스키 라운지가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스키 라운지가 어디야? 이게 스키 라운지인가? 아 이건 눈썰 매장이고. 아 이게 스키 라운지. 스키 라운지만 있고 스키 타는 곳은 없어. 아, 이게 스키 라운지만 있고 스키 타는 곳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꽃보다 청춘 아, 더 아이슬란드 데두랜드 팀에서 이게 왔다가 스키 라운지 알고 들어가서 커피만 마시고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스타벅스만 있고. 아 공장 좀 지어야겠다. 아 공장이 많이 필요하군요. 공장 쪽을 좀 대대적으로 좀 한번 만져줘야겠습니다. 중간 길이 없어요. 중간 길이 좀 필요합니다. 중간 길이 좀 필요하고 중간중간 길이 좀 필요해요. 중간에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공장 지대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죠. 이렇게 지으면 공장지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남동공단 여기 하나 더 됐어. 공장지대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 이쪽도 이 빌어먹을 바람개비들 다 언제 한번 쑥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 빌어먹을 바람개비들 한번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뽑아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모르고 공장 하나 지었다. 아 이거 저 뭐 전기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저거. 어?
이 효율적인. 이 효율적이다. 됐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아주 바람기미를 다 뽑아버릴까, 그냥. 어? 싹 다. 이거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야, 쓰레기장은 옮길 수가 없네. 비워야지 옮길 수 있을걸, 이게 아마. 비우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오! 나이스! 붐타운! 와, 도시 인구가 2,4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야, 점점 도시가 커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표시지? 이게 뭐야? 아,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아, 일자리가 너무 넘치고 있어. 일자리가 넘치는 건가? 아, 전기도 부족하네? 아, 전기가 부족하네요? 이거 하나 더 줘. 석탄 발전 하나 더 줄까? 아, 이거 뭐야? 아, 강화 풍력 발전, 이거 강화 바람배기. 강화 바람개비. 필요 없죠? 쓸모 없어요. 됐어. 교육 쪽도 좀 한번 볼까요? 아, 교육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이쪽에다 고등학교 줘야겠어. 이쪽에다 고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와, 고등학교 진짜 커버력이 어마어마하네. 고등학교 이 정도에 지어도 되겠는데? 외곽에다가 이 정도. 오, 고등학교 커버력이. 아, 고등학교 커버력 보세요. 와우, 기가 막힙니다. 고등학교.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도시도 고졸 출신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빌어먹을 학벌 사회. 어? 이제는 고졸만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이야. 우리 그동안 다 초졸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여기 아이스링크에서 지금 연습 중인 우리 미래의 김연아도 올림픽, 동계올림픽 대표로 나가서 밑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당당하게 이제 네이버에 올라갈 수 있겠죠. 최종 학력 고졸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학력 고졸. 나도 고졸이에요. 괜찮아요. 네. 여기 도로는 여기 내가 은근히 여기 큰 거 줬었네. 도로를. 아닌가, 크게 보이는 건가? 도로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이거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이거. 이게 뭐지? 투레인 로드 위드 트램. 아, 트램을. 아, 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트램이 이제 다닐 수 있게. 네, 트램 이제 그렇죠. 이 도로 위에 다니는 전차죠. 이 판교 쪽에 이제 트램 들어온다고 하던데. 가운데 도서관 지금 지금 대중교통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드디어 대중교통 버스. 그리고 이것은 트램. 버스와 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버스는 일단 돈이 조금 되니까 일단 버스부터. 버스 무난하죠. 버스 기지 여기다 짓자. 버스 기지를 여기다 짓자. 공장 앞에다가 버스 기지 짓고 이제 이게 이제 정거장이거든요. 정거장. 아, 이게 되게 잘해. 이게 진짜 이 스카이라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게 노선을 내가 짜줘야 되거든요. 노선을 짜줘야 되는데, 일단 출퇴근 라인 노선으로. 하나. 안돼요. 노선을 짜야 돼서. 자, 일단 처음 정차역이 여기 한번 정차하고요. 여기 한번 정차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정차하고, 노선을 짜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정차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정차하고, 여기 한번 정차하고. 일단 노선을 되게 여러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크게 한번 도는 걸로, 크게 한번 도는 노선으로.
노선을 이런 식으로 짜면은 틀림없죠. 자, 깔끔하게. 이게 한번 돌아. 아, 이게 좀 어디 한번 어디 한번 가려면 전 도시를 다 돌아야 돼. 이게 어디 한번 가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걸어갈 때. 아,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짜놓고 그 다음에 짧게 짧게 연결하는 노선들을 짜놓으면 됩니다. 다 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됐던가? 그럼 끝인가?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지 않나? 어, 아, 이렇게 했지. 이제 공장지대로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긴 좀 너무 오반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지워. 지우고. 지워. 지우고. 저쪽은 안 가도 돼. 이쪽은. 저 공장지대. 출퇴근할 수 있게만. 출퇴근할 수 있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서. 유턴. 유턴해서. 나와. 나와서. 연결. 끝. 됐어. 어! 이렇게 해서 노선 하나가 짜졌습니다. 이 노선은 이제. 대륙 횡단라인. 전 도시를 한 바퀴 삥 도는 거. 1호선이죠. 네. 1번 버스. 2번 버스도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색깔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거더라, 이거? 아, 이게 색깔 바꾸는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버스 정류장 생겼거든요. 여기 버스 정류장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여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모드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게요. 아, 공정지대도 지금 엄청 발전하고 있고요. 폐수 괜찮나요? 아, 폐수가 지금 여기 오염시키고 있는데 폐수 이제 좀씩 옮길까? 밑으로 좀 더. 너무 오염되고 있는데. 아, 지금 이거 좋습니다. 지금 수방소는 부족하지 않은가? 수방소가 살짝 부족한데? 수방소 하나 더 있긴 해야겠다. 왜냐면 공장지대가 많아가지고 공장지대 쪽에 하나 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장지대 하나 더 놓고. 그렇죠. 공장지대가 항상 위험하거든요. 이쪽도 좀 약간 위험하긴 한데.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저 얘를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얘를 좀 이쪽으로 옮길까? 아니야. 네, 한 대씩만 가되 신속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예요? 세메터리가 뭐지? 아, 공동묘지. 아, 공동묘지. 아, 공동묘지 또 있어야지, 또, 공동묘지. 이쪽 맨 끝에. 맨 끝에다가. 공동묘지 있어줘야죠. 묘지 필요합니다. 요즘 필요하죠. 어디 보자. 어디 있었지, 묘지? 묘지. 묘지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줘. 이 석탄 공장 앞에다가. 어차피 이게. 됐어. 좋아요. 아, 공동묘지도 이제. 어, 공동묘지 지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아, 뭐야. 아, 자, 타이타이타이타. 옮겨, 옮겨,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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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외로 되게 좋네. 여기다 놓자. 아,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 야, 이거, 아, 뭐야. 쟤네들 왜 갑자기 싫어해? 쟤네들 왜 싫어했지? 싫어하는 애들은 뭐지? 아, 이거, 내가 빼서 그런가? 이거를? 교회인데? 이게 좀 뭐, 옮겼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쪽으로 옮길 거 그랬나?
이쪽으로 옮겨. 됐어. 예. 나 좋아하면서 싫어한다. 됐어. 나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아, 괜히 돈 낭비했네. 아, 됐어요. 됐습니다. 이게 교회 역할도 해주는 건가 같아요. 뭐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트램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아, 트램 이거 대박이다. 교통난을 좀 해소시켜가지고. 지금 인구가 몇 명이야? 약간 외국은 이 공동묘지를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하나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 공동묘지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가까이 지으니까. 지금 3131명이구나. 네, 지금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내 시청자보다도 없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거의 한 7,000분 계시는데, 아, 지금, 중계박가 전화 7,000명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3,150명이야, 지금. 아, 이거 인구를 좀 더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한 번 더 가야겠다, 이거. 그리고 중간에 도로가 한번 필요하겠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너무 이게 오래 걸리나? 여기 중간에 도로를 한번 이렇게 뽑아줘야 되나? 인구 증가를 좀 인구 촉진을 시켜야 되는데. 좋아,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그렇지. 좋아요. 됐어. 와이파이, 저 와이파이는 그만 둘게. 진짜 와이파이는 그만 둘게요. 와이파이는 여기까지. 와이파이는 여기까지. 이 도시에서 좀 돈을 좀 모아야 돼요. 인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 늘려야 돼. 인구 촉진 정책. 됐어. 그리고 색깔 칠해줘요. 색깔 칠해주고. 인구가 쫙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상가도 좀 더. 상가 더 있어야 돼. 내가 아까 상업지역이 별로 없었죠? 상업지역 여기다 좀 더 줘줄까? 가운데도 상업지역 좀 만들어주고. 됐어요. 이쪽도 상업지역을 좀 만들어줄까? 이쪽 옆에다가. 옆에다가 좀 상업지역을 좀 만들어줘야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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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공업. 공업 추가. 아, 이제 공업이 좀 필요하군요. 밑에 그래프를 보니까. 공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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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힙니다. 깔끔하다. 공업지대 뭐 이 정도만 늘리면 충분할걸요? 너무 많이 늘렸나? 너무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이거 좀 지워. 지우고요. 그리고 전력, 수도 다 됐고. 수도 모자른 곳 이쪽. 인구 3,400명. 좋습니다. 4,000명 돌파되겠는데? 어디 보자. 자, 수도 중요하죠. 물은 끊임없이 퍼올릴 수 있어서, 그나마, 별 탈 없나 보네요. 됐고.
아, 깔끔하다. 물안 들어간 데 없죠? 이렇게 뭐 여기까지 다 해주고 완벽하게. 여기 뭐 수도 된 건가? 어, 수도 다 됐고. 12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 전력. 전력난에 지금 우리 또 전력난이야. 이거 뭐좀 전력난을 획기적으로 좀할수 있는 거. 아, 나 돈이 없어. 어떡하지? 돈 빌려. 론. 대출. 사나머니에 연락해. 지금 당장 사나머니에 연락해 주세요. 2만 원을 빌립니다. 하수처리 문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했어요. 전기가 없어서 그래, 전기가. 자, 그래.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여기 전기가 안 가가지고 하수처리 똥물이 지금 다 급격하게 역류했어. 저 빌어먹을 바람개비들 저거 다 뽑아버리고 싶다, 진짜. 저 바람개비들 때문에 저거. 이 바람개비들 의미가 없어. 전력난 해소? 전력난 해소 완료. 똥역난 해소도 완료. 세금 좀더 올려야겠다. 지금 4,600원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순간적인 아까 전에 전력난 때문에 순간적인 적자였어요. 했습니다, 지금. 붙여야지. 그렇지. 아름답게 붙여야지, 아름답게. 공장 지대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영하 10도씨네요. 영하 10도씨에 아주 포근한 날씨네요. 다행히 우리 이 도시에서 영하 10도는 굉장히 포근한 날씨죠. 거의 이제 맨몸으로 이제 조깅할 수 있을 정도 그 날씨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래요. 우리 도시가 영하 16도는 돼야지. 평균 기온이 영하 16도인데 굉장히 포근해가지고 지금 시민분들이 보시면 외출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죠. 외출이 되게 잦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할일 없이 여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핀란드 북부가 이 확장팩의 배경이에요. 폐건물 좀 부셔야지. 이게 폐건물이죠. 부셔, 이런 거. 폐건물들은 부셔서 다른 건물, 새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제 이렇게 건물들 부셔주고요. 됐습니다. 지금 공원, 이 공장에도 공원이 좀 필요한가? 공장에도 공원을 좀 지어주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스케이트 링크도 있고 공원을 좀 녹지를 좀 조성해야겠어요. 어디 보자. 어떤 게 좋을까? 눈썰 매장을 만들까? 이걸 만들자. 이거 되게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운 건데. 이쪽에다, 공장지대에다가, 공장지대를 웃음을 줄수 있는. 보시면, 뭔가, 조형물 동상 같은 거. 좋죠? 트램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하지만 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 이거 버스 노선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버스 노선 만드는 거 어떻게 하나 그냥 만들면 됐던가? 이 색깔 바꾸는 게 있는데 색깔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네. 이 색깔을 돋보기가 어디지? 이건가? 이거다. 오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호선. 1호선 빨간 라인으로. 1호선 제일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또, 이제 버스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선 문제였거든요. 2호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도시 이 중심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가지고 아니 넣어 이렇게 맞아주고 도심을 딱 통과하는
아주 간단한 라인으로 도심 통과 라인, 도시 끝에서 끝으로 갈때 사용하는 라인으로. 오케이. 직통 라인으로. 여기서 좀 아쉬운데? 돌아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주자.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줘요. 여기도 이제 버스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번더 돌아주고, 돌아주고, 돌아가. 반원만 가, 반원만. 반원만. 됐고요.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거지. 굿. 아, 아주 깔끔한 2호선이 됐네요. 2호선은 녹색 라인. 아, 좋다. 이쪽도 이제 한번 해주면, 3호선도 이쪽으로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아, 버스들이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 보이십니까? 제설 차량만 버스들 여기 난리 났어. 버스들이 여기서 아름답게 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위에 눈도 묻어 있고요. 야, 시민의 발! 버스 여기 정류장에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원활한 소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야, 뭐 출발한다. 아, 우리 의료 서비스, 맞아. 아, 우리 의료 서비스를 생각 안 하고 있었네. 여기다 병원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아, 뭐야, 전력! 아, 전력! 빌어먹을 전력! 아, 왜 우리 전기가 이렇게 부족한 거지? 아, 뭐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석탄 수입이 안 되나? 아, 석탄! 아, 이쪽에다가 하나 발전소를 만들어야겠어. 자꾸 이쪽이 이게 떨어지니까 이쪽에 똥까지 같이 저기 돼가지고 난리가 나요. 아, 석탄 여기를 좀 여기다 하나 만들어 줄까? 아, 이걸 이제 옮기자. 옮겨.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 만들자. 분리시켜야겠어. 너도 옮기자. 이리로. 그렇지, 됐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똥 문제도 해소됐고요. 불났다. 이쪽에 소방관이 없어. 안 와. 소방관이 안 와. 자, 소방관이 안 오셔. 아, 소방관,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쪽으로, 여기 하나 더 만들어줘. 하나 만들어줘. 그렇지, 됐어. 소방관 한번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자, 소방 서비스. 우리 돈 2,000원 남았는데. 외곽 지역에도 소방관 만들었으니까. 아, 저불 끄고 있습니다. 아, 불 열심히 끄고 있죠. 자, 그럼 12시가 지났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시작입니다! 아, 살기 좋은 대도 아이슬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거 세금, 이번 기회에 제가 세금을 좀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배를 움켜쥐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지만 지금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세금을 좀더 올릴까? 아, 잠깐만. 이 세금이 좀 너무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이거 좀 세금을 좀 폭풍을 해야 되네. 10% 정도까지는 이게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시민분들이. 10%까지는 인정할 것 같아. 이게 솔직히 이게 12% 정도는 이게 뭐 얼마, 이거 찔끔찔끔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1% 올라봤자 이거 뭐 얼마나 뭐가 오르겠어요. 이거 뭐 기껏해야 뭐 1% 올라봤자 100원에서 1원 오르는 거야, 1원. 야, 1원 뭐가 어디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뭐 1원 정도는. 네. 아, 폐건물도 빨리 부숴야지. 폐건물 부숴줘야 됩니다. 폐건물도 부숴줘야지. 이런 거 주변에 집값 떨어뜨려요. 이게 아이슬란드 집값 가뜩이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폐건물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설차도 있어요, 제설차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설차들이 오는 곳인데요. 여긴 쓰레기장이고. 이 쓰레기장은 아이슬란드 참 좋은 점이, 쓰레기장에 눈이 덮여가지고, 쓰레기가 깨끗하게 보여. 항상 눈이 덮이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네. 아, 공장지대 스모그가 좀 있긴 한데,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다. 바람의 방향이 좀 괜찮나? 바람의 방향은 없죠, 이거. 그 다음에 이게 하수 처리가 지금 여기 폐수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 이거 폐수를 좀 어떻게. 이게 뭐지? 어? 이게 뭐더라? 이건 보일러 스테이션이 있네. 아! 아, 보일러 스테이션이 있네. 아, 그 다음에 이게 지열도 있고요. 난방이 없, 그럼 우리 다 지금 시민분들 지금 난방 없이 지금 살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이 다 쌓여가지고 어. 아, 지금 영하 17.8도인데 오늘 영하 17.8도라서 네. 아, 지역 난방공사를 좀 만들어야 되는군요. 아, 돈 모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은 이거 지금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이따가 풀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지금 4,000명까지 올라갔는데, 아, 인구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건물을 좀 더 좋게 바꾸는 게 뭐였더라, 뭐였었죠? 이게 뭐가 있는데, 얘들이 좀 이렇게 막 빌딩으로 만들고 막 모텔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 도로가, 맞아. 도로가 문제야. 도로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도로 업그레이드를 정식해. 도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도로 업그레이드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게.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아, 빵빵! 빵빵! 야, 옆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건가? 야, 이거 너무, 길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길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이게, 얘가, 너가 길을 다 바꿔다니면 차는 어디야?